애니 스타 스타. 안녕하세요. 애니드 수다 시즌 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아, 저 왜 이렇게 녹음을 오랜만에 하는 것 같죠? 그러네요. 아, 저는 오랜만인데. 네, 이분 제 옆에 계시면 굉장히 오랜만에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는 이분 안 나오시나? 그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근데 개인적인 사정을 얘기하면 둘 다 번갈아가면서 좀 아파가지고. 네, 여러분 코로나 꼭 조심하시고요. 네, 그렇죠. 제가 몇 년째 코로나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 네. 아무튼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예, 저는 송시영입니다. 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송시영 씨가 자기 말하지 않겠다. 네, 무건수행. 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네. 말수를 좀 근데 매번 방송마다 그랬으니까 그게 네. 기대 안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녹음하는 시점은 영화제를 이제 막 끝내고 이제 사무실 정리도 살짝 하고 그러고 있는 시점이고요. 저희가 오늘은 이제 영화제 끝난 특집으로 자원활동가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분 나와 계시고요.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서울 인디 애니페스트에서 프로그램 팀으로 자원활동했던 정예진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20회 서울 인디 애니페스트 홍보팀으로 활동했었던 박지후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와, 벌써 영화제가 끝난 지 이제 일주일 지났나요? 맞아요. 네. 네. 일주일? 그러네요. 딱 일주일이 됐네요. 딱 일주일 됐네요. 벌써. 지난 화요일에. 우리 거기서 막 이렇게 진짜 어제 같아요 저.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보다 어떠셨나요 그 지난 일주일 영화제 끝나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영화제 끝나고요. 네. 되게 약간 좀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원활동이다 보니까 작품 자체는 많이 보지 못했는데 그냥 그때의 분위기도 되게 좋았고 너무 즐거웠던 기억이었어서 그래서 사실 가능하면 같이 자원활동 했던 분들이랑 만나가지고 이야기도 해보고 싶고 제가 또 뒤풀이 때 일찍 갔거든요. 막차 시간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좀 그냥 택시를 타고 밤까지 있을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또 이거 라디오로 불러주셔가지고 되게 반가웠어요. 맞아요. 와, 네. 디프리 끝까지 남아계셨던 지우 씨가요? 네, 네. 저는 디프리 끝까지 남아있었죠. 그럴 것 같았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역시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지우 씨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지우 씨가 디프리 때도 그렇고 OT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애니메이션에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고 있거나 그런 분들인 것 같다 싶으면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막 먼저 가서 인사하고 먼저 말 붙이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었거든요. 특히 그 인디애니의 밤 때에. 그래서 맞아요. 뭔가 그런 자리를 굉장히 즐기실 것 같았어요. 맞아요. 너무 왜냐하면 제 주변에 은근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너무 목마른 거예요. 그 상태가. 그러니까 너무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근데 이번에 영화제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런 분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어서 진짜 너무 행복한 5, 6일을 보냈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근데 제가 이 영화제 하기 전에 계속 제가 하고 있었던 공부를 막 하고 있다가 영화제를 했었던 거라 약간 이제 지금은 좀 쉬는 상태로 이제 막 포트폴리오에도 애니메이트 활동했다고 업데이트 해야 되거든요. 하죠, 하죠.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하면서 지금 조금 쉬고 있었습니다. 아, 네. 푹 잘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쉬면서 무리하게 등산을 좀 했더니 그 사이에 또 테스트 고질병. 아, 저 날이 풀려서 괜찮지 않아요? 날이 너무 날씨 안 좋지 않았나? 아니요, 날이 좋았어요. 아 그래? 계속 지난, 화창했어요. 맞아요. 일요일인가 하루 좀 많이 흐렸고 그 전에는 다 날이 좋아서 저도 진짜 오랜만에 산에 이제 갔다 왔더니 피곤했나 봐요. 입술이 부르트고 그랬지만 마음 편하다. 영화제 끝나서 굉장히 행복한 상태고. 영화제 오래 안 오신데 송시영 씨께서는 어떤 일주일을 보내셨나요? 저는 사실 제가 뭐 저기 앞전에는 코로나 걸리고 또 이제 장염이 걸려가지고 네, 못 왔었는데 저 그리고 나서 4일 날 또 제주도를 갔거든요. 할 건 다 했네. 그러게요. 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원래 더 외국을 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 장염 걸리고 이러는 바람에 그 전날 원래
내가 원래 10월 3일날 가는 걸로 해놨단 말이야. 네. 네. 왜냐하면 내 10월 2일날 폐막식이니까 딱 그거 하고 가려고 다 6개월 전에 티켓팅 다 해놨는데 뭐 이제 못 하겠습니까? 네, 정말 안타깝네요. 아프지 마시고 영원히 즐거우시고. 제주도가 너무 좋았거든요. 봐봐요. 네, 자기 말 안 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는. 아니 말을 시키고 내가 마무리는 줘야 되잖아. 마무리는 해야지 마무리는. 그래서 제주도를 갔는데 저는 좋았어요. 이제 바다 보고 제가 한 거의 두 달 정도 거의 갇혀 있는 상황 비슷하게 하다가 좋았는데 우리 딸한테 핀잔을 먹으면서 제가 느꼈죠 또. 이런 시골 같은 데는 다시 오고 싶지 않다. 네, 제주도가 시골이라고 하면서. 애가 아주 어리니까 이렇게 걔가 즐길 만한 것들이 없고 그냥 자연으로만 돌았더니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돈 쓰고 내가 정말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네. 했더랬죠. 알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제가 오늘 자원활동가 편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주도 여행 편 아니고요. 네. 제주도는 뭐 그렇게 바꿨어요. 서운한 일주일이셨겠어요. 네. 그래서 돈은 돈대로 쓰고 막 그랬답니다. 몸 온 대로 아프고. 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 좀 되게 즐거웠는데 방금 전까지 그죠? 안타까운 이야기를 좀 들어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넘어가서 네. 아까 이제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을 만나니 굉장히 반가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 이번에 영화제 자원활동가로 참여하게 된 뭐 계기, 동기 이런 거에도 좀 그런 게 있었나요? 네, 저는 이 애니메이트 활동과 인디 애니 페스트 이 영화제 자체는 전공생 시절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 활동을 하고 싶다고 계속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게 인디 애니 페스트가 대학생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학기 개강 시즌에 개막을 해요. 그쵸. 늘. 그래서 계속해서 그때 학생 때는 아우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 아 이게 다 참여할 수는 없는데 내가 4일을 다 하긴 어려운데 하면서 조금 주저주저 하면서 미루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졸업을 하게 되고 이제 저에게 시간밖에 남지 않은 이 상태에서 아 이제 나는 자유로우니 이제 마음껏 신청을 하겠어 하면서 저는 너무 해보고 싶었던 활동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망설임 없이 지원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전공이 애니메이션? 전공이 미디어 디자인인데 너무 다양하게 배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미디어 디자인이라는 게 조금 추상적이니까 그냥 영상 디자인 정도 배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영상 디자인 쪽으로 전공을 하려고도 하고 있어요. 네, 예진 씨는 어떠세요? 저는 작년에 사실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때 알게 됐던 것도 이제 학교에서 학기작으로 만들었던 작품을 감독이 애니페스트에 출품을 했었고 출품작 감독이랑 공동 감독은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본인은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대신에 저랑 그리고 같이 저하고 같이 스토리보드 애니메이션 감독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둘한테 혹시 너네라도 갔다 올래? 라고 이제 추천을 해줘서 그때 처음 알아서 시간표를 짜가지고 그럼 이거 보자 이러고 처음 온 거였는데 그때의 뭔가 애니메이션, 인디 애니메이션을 특히 외국의 인디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큰 화면으로 큰 스크린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인 영화제라는 그냥 그 공간 자체의 특수성도 되게 너무 좋았어요. GV에서 다른 관객분들이 막 이것저것 질문하시고 그거를 되게 즐겁게 받아치면서 이제 답변을 해주시는 감독님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약간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여기 한 번 더 또 재밌게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처음에는 올해에 그 릴레이 애니메이션을 참여를 하려고 네 그래서 네. 인스타그램을 보고 그 공식 사이트의 공지랑 이런 거를 쭉 확인을 하는데 이제 팝업으로 뜬 거예요. 자원활동가 모집 이게 뜬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싶어서 이제 릴레이 애니메이션도 하고 자원활동가도 지원을 했죠. 아 릴레이 애니메이션도 하셨어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 뭐지 상영관 10층에 계속 이제 떠왔었잖아요. 네. 네. 여태까지의 역대 트레일러랑 그리고 릴레이 애니메이션이랑 거기에 제 것도 있어요.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너무 잘하셨어요. 아 그래요? 너무 귀엽죠? 잘하셨어요. 전 알죠. 누구였나요? 아 궁금해. 보라색의 긴 머리 친구인가? 파란 머리. 파란 머리. 아 네네네. 네, 근데 좀 네 약간 데포르메가 된 맞아요. 캐릭터 하나만 그냥 이렇게 당기는 그게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찾아봐야겠네요. 파란 머리. 네. 네, 파란 머리 찾아보겠습니다. 오 그러면 올해 정말 영화제를 제대로 즐기셨네요. 아 네, 그럼요. 하시고. 네. 그러면 자원활동가도 하시고.
그냥 상영도 보고. 애니메이션 혹시 전공이세요? 네, 전공이에요. 작년 작품은 어떤 작품? 작년에 출품만 했고 사실 선정되지는 못했는데 신명이라는 학기작, 청강대 학기작으로 네,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콘티 고치는 거랑 스토리보드 제작하는 거랑 애니메이팅 전체 이제 감독을 해가지고 참여를 했었습니다. 아, 그렇게 참여를 해서 영화제를 아시게 되셨군요. 네. 어떠셨나요? 영화제 해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그 뭐랄까 관객이 아니라 뭔가 영화를 만드는 쪽에 스태프 쪽으로서 영화제에 참여한다는 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서 그냥 그거를 좀 즐길 수 있다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참여하면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즐길 수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아직도 이 영화제 분위기에 젖어 있는 것 같은 게 지금 티셔츠도 입고 오셨죠. 그러니까요. 아니 아, 준비된. 그럼요. 제가 예진님인 줄 모르고 예진님이었으면 저도 이렇게 같이 페어로 맞춰서 패트와 매트처럼 이렇게 굿 포즈 짓고 찍을 수 있었는데 아이고 아쉬워. 이게 다 이거는 다 우리 이 녹음을 준비하신 임성태 사무국장님께서 이름을 틀리게 보내가지고. 아 나 너무 기획 혼란이 아닌가. 기획서에 제 이름을 오타를 내셔서 다시 보낸다고. 아쉬워요. 그 다시 보냈군요. 그래서 네. 예진님인 걸 오늘 보자마자 갑자기 이제 마음이 확 풀어져서 아는 사람이구나. 근데 모르는 사람이 올 줄 알았는데 예린님이어가지고 내가 되게 이상한 게 이름이 틀렸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으로 알고 웹데일리에 인터뷰한 것도 봤거든요. 아, 그래요? 나는 그게 아, 그래서 그냥 어, 그 사람인가 보다 어, 이러셨어요? 틀렸다고 그러길래 아니, 또 제대로 다 있는 것 같은데 봤더니만 어, 이름이 틀렸구나. 아무튼 이미지는 이렇게 맞춰진 상태로 오셨군요. 그러니까 이게 두 분 어, 한 분은 인터뷰하셨네. 내가 처음에 왔던 거기 자료 보고 내가 그랬거든. 어. 내가 이상한 거, 내가 이상한 거. 네, 약간 신기가 있으신가 봐요. 영험하셔. 아까 몸이 약해. 1층에 딱 문 열고 들어갔는데 지우 씨가 저를 보고 굉장히 안정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 아, 아 예진 씨셨구나. 아. 이러면서 들켰어. 아까 지우 씨가 막 어, 예린 씨가 누군지 찾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역대 자원활동가들을 검색해보고. 네. 그게 더 놀라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랑 같이 합을 맞춰야 될 텐데 뭔가 그러면은 제 10회 홍보팀 분이 나오시나 싶어가지고 또 검색을 해보다가 진짜 누구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내일의 운에 맡겨야겠다라고 약간 이제 기도를 드리면서 왔는데 진짜 저 예진님 얼굴 보자마자 아 그게 우리한테만 다시 보낸 거예요 그럼? 저는 마지막 저 모르겠어요. 전 두 번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받은 거에는 그냥 예진 씨 이름이었고 저는 그냥 알고 있었으니까 놀라는 톤으로 어, 제가 잘못 보냈습니다 이러면서 막 뭐가 다시 왔대. 아니, 근데 지우 씨한테 다시 안 보내줬군요. 1차 기회감만 네. 저에게 동금하니 네, 저도 1차만 받고 저도 몰랐다가 나중에 다시 보고서 어 근데 제 이름이 오타가 나 있네요 했더니 성태님이 어 죄송해요 그러고 그냥 커피 괜찮으세요? 네 나는 오타가 난 줄도 모르고 난 이분인 줄 알고 그걸 다 네. 보고 영험하세요. 신기가 있으신데 맞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죠, 뭐 요즘. 네. 그냥. 근데 옆에서 자꾸 꼬르륵 소리가 나서 굉장히 신경 쓰이긴 좀 해요. 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누구 말하는데 소리 나던데?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래. 어떻게 신기가 있는 저분 누구 소리야? 어, 누구 소리야? 어, 나도 내 소리인 줄 알았는데 내 소리 아니에요. 너무 놀라워. 아무튼 뭐 어쩌다 이렇게 얘기가 일로 갔죠? 아 예진 씨를 만나서 반가웠다. 아, 그치, 그치. 네, 맞아요. 애니메이션 아, 전공하시고 그러면 올해 또 청강대 작품들 많았잖아요. 그렇죠. 아는 분들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프로그램 팀이었는데 프로그램 팀도 이제 기술팀, 상영관 팀이 나뉘어져 있어서 저는 상영관 팀이었고 그 상영관 밖에서 들어오시는 관객분들 티켓 확인하고 이제 들어오는 그 입퇴장 안내를 도와드리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티켓을 들고 들어오시는 학교 분들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학교를 졸업하고 반년이 넘었다 보니 다들 못 봤어가지고 근데 지금 제가 그때랑 지금이랑 머리 스타일이 많이 달라졌어요. 학교를 다닐 때 쇼컷이었어서. 아 그래요? 네. 네. 나 원래부터 이게 긴 머리인 줄 알았는데. 꽤 많이 그냥 기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되게 빠르게 네, 자라는 보는 분들이 저를 보고 한 1초 정도 딜레이가 걸리는 어? 아는 사람 같은데? 어? 약간 다들 이러시는 거예요. 머리 스타일이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다 보니 제가 먼저 가가지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어? 안녕하세요? 이러고 이제 인사하면 그분들이 어?
그래서 걔를 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했구나. 네, 아는 친구도 한 명이 지연 입장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 친구도 제가 티켓 확인을 한번 딱 하고 뭐 지연 그거 안내만 먼저 드린 다음에 옆으로 쓱 가서 그래서 왜 지연하셨어요? 이랬거든요. 반응이 어떠던가요? 친구가 아 이거 전거 보고 바로 넘어오느라고요. 변명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반가웠어요. 그렇게 좀 학교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야기 할 수 있었어가지고. 네. 상영관 앞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신 거네요. 네네. 그럼 지은 씨는 그 홍보팀을 맞아요. 하셨잖아요. 홍보팀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질문하는데 왜 웃기지? 왜냐 다 지금, 알잖아. 지금 이 웃으시는 이유는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해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홍보팀 애니메이트 지원하기 전부터도 그렇고 보니까 홍보팀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다른 인터뷰 같은 거에서도 프로그램 팀이나 상영관 팀 인터뷰는 많은데 홍보팀을 조금 홍보팀에 대한 정보가 조금 없어서 제가 이 부분은 말을 절면은 좀 안 될까봐 혹시 또 이제 홍보팀 같은 곳들은 인기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전달을 드리면 너무 유익할 것 같다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책으로 이렇게 한 권 써갖고 오셨잖아요. 어머나 쪽지를 이것만 뭐 진짜 준비를 해오셨네. 아, 폰에 적힌 거랑 이 쪽지는 다른 건가요? 근데 비슷해요. 맞아요. 이거는 풀 스크립트고 이거는 단일 스크립트. 무슨 준비성 준비가 멋있다. 철저하신 스타일이시네. 사회자 방금 질문 뽑으면서 혹시라도 이 질문 놓칠까봐 아, 알고 계셨어요? 가져온 거를? 아니, 아까 이렇게 네.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홍보팀 이거 제가 준비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막 다급히 물어봤잖아요. 뭘 준비하셨다고요? 제가 질문 안 할 수도 있는데 막 다급하게 챙겨주시려고 그래서 제가 조금 네, 읊을게요. 그래서 네 홍보팀은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음악 깔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깔아주세요. 저희 홈페이지 웹 데일리랑 SNS에 올라갈 이미지 영상 촬영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영화제 관객분들 이벤트 유도랑 홍보 업무 위주로 서포트를 하게 돼요. 그리고 저희 그 다음에 감독님들이랑 함께하는 뭐 GV 시간, 뭐 스페셜 토크 시간 그런 것 같은 감독님들과 함께하는 이벤트들도 저희들이 녹취록을 작성을 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비하인드가 궁금한데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녹취록을 작성해서 웹데일리에 올라가는 업무도 돕고 있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폐막식에 간단하게 영화제 스케치 영상을 관람을 하게 돼요. 근데 저희가 이 영상의 촬영이랑 편집도 저희 홍보팀 관할이기 때문에 영상 편집 기술이 조금 필요하다는 점 이 정도까지 해서 저희 홍보팀 업무를 하게 됩니다. 아, 저도 20년 만에 정확하게 인지를 홍보팀 업무를 아니 이게 홍보팀이 인터뷰가 많이 안 남아있는 게 홍보팀이 이거를 촬영을 하잖아요. 맞아요.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할 수는 없고 자기 맞아요. 팀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팀만 이제 계속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니 아하. 그래서 안 남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도 하다 보니까 아 홍보팀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구나. 이거를 하느라 못하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로. 스텝 영상에 나오셨어요? 나왔지만 화이팅 이것만 나왔나? 화이팅이랑 그리고 제가 너무 힘들다고 주저앉는 거. 그거 제가 찍었어요. 맞아. 맞아요. 제가 제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이었어요. 제가 막 인터뷰 촬영을 하려고 진짜 막 7, 8, 9층을 막 뽈뽈뽈 막 엄청 돌아다니다가 홍보팀 분들이 이제 밥을 드시려고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는 밥 언제 먹어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여쭤봤죠. 그랬더니 이제 저는 그때 시간을 제가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저는 점심을 못 먹는 줄 알고 어? 아. 왜 저한테 말을 안 해주셨지? 이러면서 하다가 제가 이제 막 오해 그 절망감 이 모든 게 다 합쳐지면서 아 나 너무 힘들어 그래, 이러면서 배고프면 그 모든 게 다 그렇죠. 만사가 귀찮고만 짜증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카메라를 껴안고 탁 하면서 주저앉았는데 위원장님께서 어머 너무 재밌다 어머 찍을래 지윤 씨는 막 절망하고 있는데 맞아 너무 웃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약간 웃고 울고 막 약간 아 힘들어
이러면서 약간 앙탈이었어요. 어리광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식사하신 거죠? 맞아요. 잘했어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다행이네요. 되게 오해할 뻔했네. 네. 자원했던 건 밥으로 밥은 줘야지. 밥은. 밥 너무 잘 챙겨주십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애니메이트. 다른 게 다 안 좋아도 밥만 제대로 주면 다 만사 오케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럼요. 행사 같은 거 실을 때 보면 밥이 제일 중요해요. 배부르게 뛰어다녔어요. 진짜. 그러니까. 네. 다행입니다. 나 왜 이렇게 목소리가 딱딱 끊기지? 다행입니다.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 갑자기 진행하시는 거죠. 진행자 모드. 그럼 스태프 영상 이렇게 찍으러 다니시는 거 저도 봤는데 좀 찍으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아니면 뭐 에피소드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근데 조금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것들이 되게 뭔가 귀여우면서 뭉클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저 인터뷰 조금만 촬영 도와달라고 하면은 스태프분들이 다 싫다고 하면서 막 톰과 제리마냥 막 저희들이 막 이제 쫓아다녀요. 근데 쫓아다니고 이제 제가 인터뷰 이제 협조해 주시고 이제 뭔가 뭐 서울 인디애니 페스트에 대해 바라는 점이라던가 이런 거를 저희가 여쭤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씀하실 때는 또 되게 감동적인 말들. 서울 인디애니 페스트가 좀 영원했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좀 잘 이어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러면은 뭐야 뭐 싫어했으면서 말은 되게 잘해 막 이런 느낌으로 뭔가 준비된 멘트처럼 이렇게 딱딱 나오는구나. 그거 인터뷰 어차피 다 해야 됐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괜히 빼는 거예요. 괜히 빼는 맞아. 거예요. 맞아. 저는 쑥스러워가지고. 저는 그냥 무조건 한국인의 미덕이죠. 한 번 두 번씩 빼는 거. 맞아요. 좀 그냥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계속 한 세 번인가 거절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할게요 이러고. 맞아 맞아. 그 예진님도 제가 찍었죠? 네 아마 그렇죠. 그럴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거의 다 제가 찍었을 거예요 인터뷰 촬영은. 6권 옆에 그 화장실 가는 표지판 있는 그 벽에서 화장실 표지판과 함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예진님은 어떠셨어요? 그 영화제 기간 동안 아까 전에 이제 지연 관객들 이제 아는 분들 만나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 그런 거 말고 또 생각나는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제가 그 폐막식 때에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폐막식 그거 보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원래 이제 상영관 팀이다 보니까 계속 상영관 밖에 있었고 그래서 상영 안에서 하는 거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보조라고 하셔서 네 이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전등을 껐다 켰다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상을 이제 수상 받는 감독님들한테 트로피랑 이런 거 건네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시길래 전 상영팀이니까 당연히 트로피 그거를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등 껐다 켰다 하고 이제 마이크 드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등 관리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이제 맡게 돼서 엄청 긴장을 많이 했어요. 긴장하셨구나. 네. 그렇겠다. 그래서 또 이제 폐막식이고 시상식이고 앞에서 감독님들 수상 소감 말씀하셔야 되고 막 이게 빨리빨리 끝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거를 시간 내에 딱 맞춰가지고 끝내야 하고 이 프롬프트가 맞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위원님도 약간 그 예민해져 계셨던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아 저요? 네. 야 예민했구나. 엣지 있으셨어요. 그래요? 나도 영화제 기간 때는 말을 안 걸고 옆에 잘 안 가. 평소에도 그래주세요. 아니, 바쁘기도 하는데 괜히 갔다가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아서 좀 멀지 좀 떨어져. 이분 원래 왔어 막 이러면서. 제가 늘 이렇게 갈구면서 네. 이런 사이라서. 아니 뭐 그건 상관없는데 저도 이제 이게 분위기를 아니까 워낙 이제 바쁘니까 바쁘면 그래서 영화제 안 오신 거예요? 아, 내 8년 만이라고 내가 무슨 거? 설마. 네. 8년 전에 왜 안 온 거야?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전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상 소감을 말씀하시는 감독님들께 마이크를 드려야 되는데 감독님들이 다 수줍으셔가지고 말을 굉장히 조곤조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마이크에 소리가 잘 들어가야 그 시상식 폐막식에 참여하시는 외국인 감독님들이랑 관람객분들한테 동시통역이 들어가는데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기술 그거 지원해주시는 진미디어 분들께서도 계속 이제 그걸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소리가 잘 들려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잘 해야 되는데 잘 전달 말씀 드려야 되는데 이랬는데 또 중간에 갑자기 프로듀서 한 분 외국인 분 오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처음에는 많이 당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수상 소감 말씀하시는 감독님들 이야기 듣고 또 그거를 열심히 들어주시는 관객분들도 보고 이런 거를 보면서
진짜 그 이 서울 인디애니 페스트 당장 오늘 이 폐막식에서 이분들의 어떤 열정이나 마음 같은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이후에도 계속 지속이 될 거고 내년에 이 영화제에서도 또 이어질 거고 이게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뭔가 작품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발산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여러모로 폐막식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폐막식 때 들어와 계셨어요? 네, 저는 아, 이제 홍보팀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폐막식을 촬영해야 되는 입장이었어가지고 아, 저는 이제 그 가장자리에서 계속 곳곳이 막 그 아시아로 이제 상 받으면 그때 또 촬영하고 다각도로 촬영하고 막 그랬었어요. 저희가 그 이제 예진 씨 역할이 되게 사실은 어려운 역할이었거든요. 맞아요. 불도 껐다 켰다 해야 되고 마이크도 네. 왔다 갔다 해야 마이크.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저희가 이제 폐막식 때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를 막 정할 때 제가 무조건 빠른 사람. 행동이 빠른 사람. 눈치가 빠르고 행동이 빠른 사람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현 씨가 이제 영화제 폐막식 총괄인데 기현 씨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기현 씨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거를 같이 움직일 사람이어야 되니 빨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빠른 사람 예진 씨가 선택이 됐어. 선택된 거예요. 그러게요. 선발된 거예요. 선발. 선발. 기현 씨의 손에 뽑힌 거였네요. 영광스러워. 저도 토요일 날 6관을 풀타임으로 기현 씨랑 같이 일을 했거든요. 아마 그래서 뽑아주셨나 봐요. 6관이 힘들죠 또. 네. 사람이 많고 토요일도 메인관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6관 6관이 이제 한국 섹션들 주로 하다 보니까 감독님도 많이 오시고 맞아요. 관계자도 많이 오고 네. 이러는 섹션이라 또 토요일이 전체가 통으로 GV였어가지고 그것도 맞아. 관리를 했었어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겠다. 그렇군요. 제가 기술팀인지 사용관 팀인지 이거는 잘 모르고 그냥 빠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예진 씨를 추천해서 그럼 예진 씨를 이걸 하자. 근데 이제 이게 저도 매년 영화제 폐막식을 지금 제가 거의 20년째 하고 있잖아요. 19년째 네. 하고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작년 폐막식 어떻게 했지? 그래서 되게 새로운 마음으로 리허설 할 때 계속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 작년에 어떻게 했지? 이거 원래 이랬나? 이러면서 좀 찍어놔 막. 기억이 날 리가 없지 뭐. 그때 마지막 날이고 막 행사하고 뭐 또 시상하는 사람도 있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연습하는 게 은근히 폐막식에서 힘들어요. 이제 상을 주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힘들고 그리고 작년에는 불 끄는 사람이 마이크를 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지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바빴어요. 예진 씨가 생각보다 사실은 덜 바빠야 되는데 되게 바빴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넘겨 드릴 때마다 먼저 이제 또 그게 마이크만 드리는 게 아니고 스탠드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들고 가서 높이를 맞추고 이걸 하기가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감독님분들 키가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예진님이 그걸 되게 빠르게 그거를 확 다다다 조절을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수상을 받으러 오시는 감독님들을 딱 보고 눈대중으로 높이를 이렇게 미리 맞춰놓은 다음에 어머, 빠르네. 네, 어머, 그거를 들고 이제 가서 바로 키고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고 슉슉슉 빠지고 계속 이렇게 했었죠. 예리해. 아. 잘 선발했네요. 네. 그랬구나.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군요. 이렇게. 좋아요. 네. 지우 씨도 기억나는 게 저는 지우 씨를 처음 언제 제대로 봤냐면 그 WIP 행사할 때 저희가 금요일. 이제 영화관 말고 금요일에 이제 외부 한빛미디어에서 쪽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되게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로 거기를 다 운영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 끝나고 한 10분 정도밖에 없어요. 정리하는 시간이. 그승 막 책상을 바꿔가지고 세팅해놓고 다음 행사 시작, 다음 행사 시작 이렇게 할 때였는데 제가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다음 행사까지 정말 10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음식이 막 들어와야 되고 세팅을 막 바꿔야 되니까 제가 이쪽 테이블에 있는 음료수를 이쪽 테이블로 살짝씩 옮기고 있었어요. 앞에서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눈에 띄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조용히 이렇게 캔을 집어서 이렇게 캔을 갖다 놓고 하고 있는데 케이터링의 동선을 조금 조금씩 움직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우 씨가 쓱 보더니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네. 왠지 웃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웃으면서 갑자기 어떤 느낌이었냐면 씩 웃으면서 같이 이렇게 옆에서
굉장히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지수 씨 그때 처음으로 같이 과자를 거죠. 옮기는 개미처럼 은근슬쩍 조용히. 아니 그게 너무 들려 또 이게. 아 두 분이 다 눈치가 되게 빠르신 편이네.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오늘 눈치 빠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와, 와 영광입니다. 뭐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어려웠던 거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려울 것 같다 싶으면 여쭤봤을 때 스태프분들이 다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사전 OT도 따로 있었어서 그때도 한번 쫙 설명해주시고 첫날 개막식 날 시작하기 전에도 한번 또 설명해주시고 그날 그날 갈 때 아침에도 또 설명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어가지고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상영관 밖에서 계속 서서 대기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거기 앉을 데가 없어서.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잠깐 가서 이렇게 누구 기다렸나? 그럼 서 있는데 아 이거 힘든데 의자 하나 갖다 놓긴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스태프이신 기현 씨가 중간중간 계속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이러면서 GV 때 쓰는 의자를 남는 거를 한두 개를 이제 빼와서 중간중간에 이제 지연 관객분들 혹시나 계시면 이제 입장을 안내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때 이제 밖에서 대기할 때 아무도 안 계시면 그때만 살짝 이제 가끔 가끔 앉아 있었죠. 맞아요. 앉아 있을 데가 없어요. 거기가. 또 올해 또 거기서 전시하고 많이 그러니까 맞아요. 또 공간들이 많지가 않아서 어떠셨나요? 힘들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제가 밥 못 먹을 뻔한 그것도 그렇죠. 근데 힘들었다는 거는 뭐 예진님 말씀처럼 워낙에 뭐 운영팀 분들이라던가 기존에 계셨던 협회 분들이 너무 프로세스를 잘 알려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들었던 점은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이제 홍보팀 업무 중에 감독님 GV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이 감독님 GV가 저희가 녹취록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감독님의 GV를 들어간다고 해서 그 감독님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품을 못 본 채로 그냥 그 GV 시간에 감독님들과 프로그래머분과 함께 그때 후루룩 들어가서 그때 후루룩 작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네로 섹션 2 그거 GV를 들어갔을 때였는데 제가 허범욱 감독님 구제역에서 구제역. 네, 살아 돌아온 돼지 작품을 이제 제가 GV를 적고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관객분께서 감독님께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이 무엇이냐 이러면서 여쭤보시길래 감독님께서 아, 두 가지 장면이 있다. 한 장면은 첫 번째 시퀀스라고 하셨어요. 시퀀스. 근데 제가 이제 그걸 타이핑을 막 현란하게 해야 되니까 감독님께서는 발음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막 정신이 없어서 한 첫 번째 치킨 스튜 이렇게 들은 거예요. 내가 고팠구나. 치킨 스튜. 치킨 스튜. 근데 제가 정말 뭐 되게 뭐 새벽 비행 뭐 이런 곳에서 갑자기 치킨 스튜 이렇게 나왔으면은 아 내가 잘못 들었구나 하면서 빨리 넘기고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이 구제역에서 살아 돌아온 돼지의 그런 시놉시스라던가 시나리오 간단한 걸 보면은 뭔가 축사되는 장면이라던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벌써부터 아 그러면 돼지랑 닭이 함께 축사가 되면서 뭔가 그 축사의 그 과정은 되게 기괴한데 그게 만들어지는 공정 과정에서 치킨 스튜가 나오고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되게 행복하게 먹고 있어. 이런 그 기괴한 연출이 나오나 싶어가지고 제가 어머 어떡해 치킨 스튜인가? 해가지고 이제 저는 GV가 끝나자마자 진짜 가열차게 검색을 했어요. 뭐 구제역 돼지 닭 뭐 허범욱 감독 치킨 스튜 막 이렇게. 네 왜냐하면 너무 진지하게 인상 깊은 장면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막 그거를 검색을 하고 있다가 안 나오는 거예요. 크게 닭 얘기가 없더라고요. 돼지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그러면 아닌가 보다. 그럼 치킨 스튜 말고 뭘까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시퀀스밖에 말고는 생각이 안 난다. 답이 없다 싶어서 연상이 돼서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시퀀스가 아니면 그냥 죄송하다고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GV 녹취록을 올렸어요. 그렇게 올리고 나서 저희 서울 인디애니 페스트 뒤풀이 시간에 이제 허범 감독님도 같이 계셔가지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 시퀀스를 치킨 스튜라 그거를 제가 치킨 스튜라 들어가지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라고 이제
말해주셨는데 시퀀스가 맞다고 해주셔가지고 그때도 아. 감독님도 웃으시고 저도 웃으시고 했던 그런 뭔가 네 해프닝이 있었어요. 치킨 스튜 진짜 웃긴다. 아. 그리고 스토리가 다 나와있어. 허벅 감독님의 다음 작품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벌써 지금 제가 일정한 거를 하나 짜놨거든요. 그러게요. 몰랐다. 닭과 돼지 얘기. 아, 네. 저희 허벅 감독님 이번에 러시아 아시아 영화제에서도 또 상영하게 되고 또 홍콩 아시아 영화제에서도 구제역에서 살아 돌아온 돼지 상영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또 깨알 같은 또 홍보를 토크를 또. 통해가지고 또 그런 정보를 또 입수하셨나 봐요. 아, 저는 네? 진짜 제가 한번 마주친 분이라면 저는 마지막까지 네, 전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작품 보셔서 치킨 수치 나오는지 확인을 좀. 러시아 아니고 런던 아시아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큰일이군요. 네. 네. 홍콩은 확실히 저도 기억나요. 홍콩에서 맞아요. 한다는 얘기는 기억이 나는데 런던 아시아일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예진 씨는 이제 애니메이션과를 나오시고 계속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네, 저는 2D 애니메이팅 원동화 이쪽 파트를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학기작 또 그런 쪽으로 했었고 졸업 작품은 이제 학교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거 감독을 했었었는데 오. 그 이후에도 어쨌든 저는 감독보다는 애니메이팅 애니메이터 쪽으로 가는 거를 좀 더 염두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학교에 4학년으로 가게 되면 아. 그 심화과정 네, 심화과정 준비를 하고 있어서 4학년을 하게 되면 이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 졸업 작품 기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랄까 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애니메이팅을 좀 더 제가 편한 대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끝내고 나도 아마 계속 쭉 애니메이션 쪽으로 네, 가게 될 것 같아요. 2D 원동화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못 봐서 아 그래요? 그렇지 않나? 보통 아, 또 그거. 여기는 워낙 또 작가나 감독들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 이게 힘들잖아요. 아무튼 그거 굉장한 노가다인데 그렇죠. 노가다죠 그냥. 근데 그 가끔마다 있어요. 그 애니메이팅에 너무 이제 너무 좋아서. 아 맞다. 내가 매년 이거 인터뷰하면서 그런 분들이 한두 분씩 있었어. 매년. 자기는 그리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 그런 아. 분들이 있긴 한데 어떻게 원동화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그냥 좀 연출 쪽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제작 지원? 제작 그거 할 때 약간 옆에서 서포트하고 PD 역할처럼 그런 거를 돕는 역할이 있대요. 일본 이제 애니 산업 쪽에서. 그래서 그런 쪽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를 지원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거를 하면서 그 감독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전체 공정을 다 쭉 해보잖아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애니메이팅으로 뭔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제일 재미있더라고요. 노가다이긴 해도 맨 처음에 사실 학교에 딱 들어오면 뭐 2D라든 3D를 하든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이제 종이 작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걷는 거 뛰는 거 이제 이런 것도 시작을 하는데 그때 처음에 딱 내가 그렸던 그림이 항상 멈춰만 있다가 얘네들이 처음 움직이는 거를 느꼈을 때의 그 어떤 쾌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좀 크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 처음 과제물로 만들었던 그때의 감정이. 그래서 그런 비슷한 느낌이 지금도 애니메이팅 작업을 했을 때 잘 나오면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만약에 회사를 가가지고 막 24시간 일을 하고 야근을 하고 이러면 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달라지죠. 네, 그럼 좀 아마 달라질 거긴 해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여전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이것저것 공부하려고 하고 그래서 더 애니메이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 가는 게 재미있고 또 그런 과정들이 좀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일본어 하시지 않아요? 네. 일본어 하는 걸 본 것 같아요. 네, 영화제 기간 중에 막 맞아요. 그 사리나니 감독님 GV 하는 타임에 그 감독님 지인분께서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아. 네 그래서 지연을 하셔서 잠깐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그게 첫날 첫 그거였어요. 첫 프로그램이었어요. 아. 토요일 첫 프로그램이었어요. 아침.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는 지연 관객도 일단 들어가면 원래 본인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늦게 들어가도. 근데 이제
그 뭐냐 그 지인분께서 표를 보고 이제 자기 자리가 어딘지 이제 확인을 하시고 상영관 옆에 그 관객 이거 석 이게 붙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들어가는 위치는 스크린 바로 옆이거든요 상영관 들어간 입구가 네. 근데 표는 스크린이 위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헷갈려. 되어 있는 거예요 아, 헷갈리네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들어가셨다가 자리를 못 찾으실까봐 그게 걱정돼가지고 일단 일본인인 거는 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 오지랖인가? 말씀을 드리지 말까? 엄청 고민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들어가서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가서 이제 좌석표 보시고 옆에 저기 써있는 저 좌석표가 들어가셨을 때 보는 위치랑 반대여서 그거 잘 확인하고 들어가셔라 이 얘기를 이제 일본어로 말씀을 드렸었죠. 일본어 잘하는 거네. 그걸 일본어 잘하시더라고. 아니 막 되게 씩씩하게 일본어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약간 소심하게 잘 못하는데 하는 일본어가 아니라 그냥 되게 당당한 네, 당당한 일본어였어서 그때 확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긴 머리에 자원활동가가 일본어로 뭐랑가 외치는 그 장면이 갑자기 생각나서 아까 또 일본 이제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일본어도 그럼 애니메이션 하시면서 일본어를 같이 배우셨나 봐요. 일본어는 그냥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본 작품들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일본 뭐 음악 같은 것도 그렇고 일본 드라마, 영화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이 된 편이에요. 저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이렇게 일본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는데. 아니요, 좀 그런가요? 아, 다들 이번에 네. 우리 영화제 일본 게스트들 많았잖아요. 다들 이렇게 일본어를 하냐고 얘기하던데. 다들 너무 다들 유창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언어 하니까 생각난 에피소드가 뭐냐면 제가 홍보팀 면접에 들어갔을 때 제가 있고 제 옆에는 이번에 애니메이트 분 중에 유인님이라고 일본 분이 계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유인님이랑 일본 분이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예원님이라고 계셨. 셨는데 이제 그렇게 홍보팀 면접을 본 거예요. 근데 옆에는 일본 분이신데 한국말을 워낙에 너무 유창하게 잘 하시고 그리고 옆에 예원님은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신 상태여가지고 영어를 유창하게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나만 토종 한국인인 거야. 한국어로 유창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어 되게 유창하게 잘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계셨던 협회분들도 아 일단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하시니까 괜찮다. 괜찮다. 근데 혹시 할 수 있는 언어가 있냐고 하셔서 아 유창하게는 못하는데 저는 중국어를 배웠었다 해가지고 저는 중국어 네 근데 잘 못해요. 아 다 이게 영화제 그런 인재가 모여서 그런가 보네. 그런가 봐요. 다들 너무 네. 똘똘해. 최근에는 일본어로 막 그런 거 좋아해서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네, 네. 근데 우리 때는 뭐 워낙 그런 게 다반사였던지라. 언제? 30년 전? 죄송해요. 가슴이 아팠나 봐. 20년 전으로 할걸. 그래 20년 전으로. 아니 저는 말은 못하는데 떤떤 이렇게 보는 건 다 보거든요. 말은 못하겠더라고. 말은 이제 한국말처럼 못하면 내가 막 답답해 막. 막 열불이 나 막. 근데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한국말 많은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바로 이게 안 되잖아. 한국말 아니면 그게 너무 답답해서 못하겠더라고. 아. 근데 지유 씨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원래 손동작이 화려해요. 지금 이게 라디오처럼 듣는 거라서 그렇지 원래 이제 그때 뒤풀이 때 끝까지 남아있는데 손으로 거의 모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거의 이탈리아 분 마냥 저는 이제 손을 묶어두면은 전혀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장윤 감독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장윤 감독님. 따라했기 막 배우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장윤 감독님이. 아 근데 이 손 동작이 말하는 그 스토리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은율이 있는 것처럼 움직이네요. 그냥 아주 그냥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 말할 때는 동작이 막 이러고 막. 아니 되게 손가락이랑 이 움직임이 유려해요. 어머 감사합니다. 부럽네요. 이거를 보여드릴 수 없다는 게 정말 아쉽네요. 그러게요.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보이는 라디오로 할 걸. 네. 그러면 누가 찍지? 홍보팀에서 또 찍고 그러게요. 이제 내가 다시 지우씨도 일어나서 못 들어오고. 그쵸, 맞아. 아니 카메라를 두 개 둬야죠. 저희 찍는 거 하나, 지우 씨 찍는 거 하나. 그렇죠. 맞죠. 맞아요. 그러면 지우 씨는 이제 영화제 끝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영상 디자인을 계속 네.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동일하게 예지님과 동일하게 약간 2D 원동화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도 아직은 감독을 생각하기에는 제가 아직 뭔가 대중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직 뭔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감독보다는 뭔가 그런 애니메이팅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일단 제가 가장 조금 즐기고 있는 방향이라 그쪽을 공부를 해볼까 싶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원래는 모션 그래픽 디자인 쪽으로도 공부를 하고 있었었기 때문에 3D 프로그램 툴이랑 이렇게 애니메이션 툴이랑 해가지고 두 개 같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나요? 저도 진짜 어렸을 때부터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기도 했고 사실 제가 디자인과기는 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애니과에 가고 싶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다녔던 입시학원 선생님께서 너 디자인 하면은 잘할 수 있는데 너 애니과 가면은 너 거기에서 바로 평범한 애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 그림 그 정도까진 아니야 뭔가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린다고 애니메이션 잘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입시 애니가 있다 보니까 그 상황 표현 그런 것들에서는 또 스킬이 부족하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때는 되게 순응하고 그래 대학 가야지 하면서 이제 저는 디자인과에 입학을 하게 됐었는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 제가 저도 모르게 갈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애니메이션 너무 하고 싶고 이제 또 반대로 이게 뭔가 변질되면서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고 막 약간 샘나고 질투하고 시샘하고 막 제가 막 곪는 거예요. 모든 거에 동작이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 다 들어주세요. 네 지금 제가 다 손동작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너무 조금 그렇다. 나도 내 자신이 너무 별로다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뭔가 이제 뭔가 다 상황이 적절하게 애니메이트 활동에 지원을 하게 됐고 하면서 느꼈던 게 너무 목말라 있었는데 그런 관련된 얘기들만 나누게 되고 제가 궁금했었던 내용 제가 계속 뭔가 누군가한테는 숨기고 있었던 뭔가 내가 그동안 사실 애니메이션 하고 싶었어 라는 욕망 네 저의 그런 더러운 욕망 더러운가요? 그런 욕망들을 막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너무 막 저도 애니메이션 좋아한다 그 감정 너무 이해한다면서 다 너무 잘 들어주시고 너무 즐겁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가지고 저는 이번 영화제에 너무 큰 뭔가 위로를 받고 갔어요.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거를 안 하고 계속 묵혀놓으면 결국 언젠가는 이게 터져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이런 뒷바람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무섭죠, 무섭죠. 네, 진짜. 늦바람, 늦바람. 뒷바람이 아니고. 늦바람이 무섭죠. 저 진짜 지금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사실 디자인 공부하다가 애니메이션 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올해 영화제 상영했던 정다희 감독도 디자인 전공. 그러셨구나. 네, 디자인 전공들이 많아요. 또 옛날에는 또 애니메이션과 많이 없어서도 맞아요. 있지만, 네, 많고, 뭐. 그래서 또 애니메이션과를 나온 분들하고 또 다른 스타일의 애니메이션들을 만들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늦바람이 무서울 텐데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게요. 뭐 내년에는 그럼 영화제 출품을 하셔야 되겠네. 내년이야. 그러게요.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자원활동가 하고 그 다음에 작품으로 오고 올해 또 그런 분 있었어요. 예전에 이번에 새벽 비행에 상영한 작품 중에 슈퍼노바 네. 네. 그 작품의 주영우 감독이 원래 2년 전인가 그때 자원활동가 하고 감독으로 이번에 본 거예요. 감동적이야. 슈퍼노바 너무 귀여웠어요. 작품이. 맞아요. 저희 영화제 입장에서 되게 좋죠. 자원활동가가 이렇게 좋은 작품을 가지고 또 이렇게 관객들하고 만난다는 사실 때문에도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계속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든 꾸준히 계속 영화제에 참여를 하시는 거네요. 맞아요. 아까 우리가 프롤로그처럼 이야기한 게 과연 방송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궁금해요. 박재민 감독처럼 자원활동가 하고 작품으로 상영도 하고 올해 관객심사단도 하고 그런 분들도 이제 있는 거죠. 두 분이 또 어떻게 또 우리를 다시 만나게 됐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마치 끝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게요. 원래 그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뭐예요? 이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거 물어보고 끝내야겠다. 좋아요. 어떻게 나 이건 예상 질문에 생각을 못했는데 예상 질문이 아니면 대답 못하시는 건가요? 원래 그거는 내가 매년 물어보던 질문이에요. 아, 진짜요? 사실 저는 다른 거는 궁금하지가 않고 왜냐면 어떻게 일을 궁금하지 않대. 어떻게 일을 했을지는 뻔히 아니까. 뭘 알아? 아기 뭘 알아? 그래 내가 올해는 내가 안 갔지만 내가 일을 많이 배고픈 갔잖아. 그 상황을 알아요? 알지. 제가 쓰러졌던 그 상황을 아세요? 아 참, 그건 모르죠. 그러면 재우 씨, 자 생각 그러면 예진 씨부터. 저 그 뭐지? 유이 씨랑 같이 했던 그 웹데일리 맞나요? 그거 인터뷰를 했었을 때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둘 다 일본 작품인데 사이코패스랑 슈타인즈 게이트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보고 되게 재밌다고 느끼고 있는 게 그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뒤늦게 시작하셨네요. 네, 올라온 건 좀 됐는데. 그쵸. 지금 이제 막 됐어요, 드디어? 애니메이션도 7기가 마지막인데 지금 제일 최근 게 근데 그게 올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재 중이라 좀 떴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뭐랄까 작품의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설정 자체가 소년 만화에서는 보기 드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재미있었고 그리고 이게 아카데미아니까 학원, 학교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주인공이랑 주인공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랑 심지어 주인공하고 대척하는 빌런들까지도 모두 다 성장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 그걸 시즌을 다 보신 거예요? 지금 6까지 보고 있어요. 아우, 야 진짜 내달리셨구나. 네, 거의 영화제 즈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집 가서 쉬는 시간만 있으면 아니, 그냥 일단 누워서 TV 켜가지고 바로 넷플릭스 시간 끼고 동안에는 거의 뭐 자는 그쵸? 시간 빼고는 다 봤다는 거예요. 네, 자는 시간 빼고 거의 다 봤죠. 화수가 엄청나거든요. 맞아요. 그게 6기까지면. 많아요. 근데 뭐 6기까지 지금 100몇 화밖에 안 돼서 근데 그런 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캐릭터가 다 성장하는 거 심지어 세계관에 있는 제일 최강 히어로라는 인물마저도 은퇴 후에 계속해서 성장하고 막 이런 게 나오니까 네, 그런, 100세 시대니까. 부분이, 네, 그런 부분이 좀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생각나셨나요? 네 계속 고르고 고르다가 이걸 면접 때도 이걸 여쭤보셨어요.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뭐냐고. 근데 어이 고리 타고 난 그래서 어떡하지? 이건 어떡하지? 네. 그래서 그때 면접 때도 아 뭔가 독립 애니메이션을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원래 아는 걸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일본 만화를 얘기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막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저는 면접 때는 이제 무적코털 보보보라고 뭔가 엽기 만화를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성향이 또 그쪽으로 또 네 전 그쪽이에요. 저도 좋아해요. 네 보보보. 저의 그 어린 시절 그냥 지금의 저를 만들게 해준 저의 근간 이런 것들이 뭐 무적코털 보보보라던가 뭐 정글은 언제나 맑음 누구리 정글은 언제나 맑음? 야 그거 되게 옛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어렸을 때 이제 투니버스로 막 보면서 최근에 웨이브에서 리마스터링 된 게 올라왔거든요. 아 진짜요? 네, 웨이브에, 네. 맞아요. 알겠다. 하레와 구 이렇게 네. 돼서 나와 있을 텐데 그런 뭔가 엽기적이고 재밌는 뭔가 되게 내용은 없어 보이는데 아무튼 계속 이야기가 흘러가. 하지만 큰 뿌리는 있어. 이런 내용들도 되게 재밌게 잘 봤던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엽기 간단한 아니, 그래서 엽기. 원래 그런 거 면접할 때 고리타분하긴 하지만 그 질문을 항상 하는 이유는 이게 딱 물어봐서 답변을 받으면 그분의 성향이 딱 드러나거든요. 그쵸. 그렇대요. 그럼 그거 뽑은 답변. 거예요? 변태? 네? 아니요. 엽기적이고 변태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지. 그거를 이제 얘기하면서 왜 좋아하는지를 얘기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렇죠. 네. 잘 뽑은 것 같아요. 네, 잘 뽑았지. 네. 근데 왜 고리타분한 질문이라고? 근데 항상 하는 질문이니까. 항상 하는 질문. 그래서 항상 준비를 또 해오거든. 네. 많은 분들이. 근데 맞아요. 준비를 해와도 이제 그 사람의 성향이 묻어나죠. 그런 질문에 답을 할 때. 어려워. 고리타분하다고 했지만 이 작품 얘기까지. 사실은 이게 참. 또 녹음이 아니면 막 더 디테일한 얘기들을 막 할 텐데 시간 관계상. 네. 그렇죠. 지금 맞춰야 될 것 같아. 생략하고. 가만 있잖아. 제발. 내가 이게 끝까지 가만히. 하고 싶어 지금. 제발 가만히. 혼날까 봐. 그럼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활동한 이야기 다 들려주신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또 내년에 서울 인디애니패스트 영화제 자원활동가를 할까? 막 이렇게 지원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이 방송을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일단 해보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자원활동가들끼리의 분위기도 그리고 스태프분들과의 그런 케미 같은 것도 너무 좋았고 작품들 자체도 너무 좋았었고 어쨌든 자원활동가를 하면 저한테 왔던 가장 큰 메리트는 일을 하지 않는 시간에 자유롭게 모든 그냥 프로그램들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에만 못 봤고 일하는 날 제외하고 한 6개 정도를 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일단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자원활동이 이게 처음이거든요. 네. 영화제를 이렇게 스텝으로 참여한 것도 처음이었고 근데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뭔가 좀 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약간 용기를 얻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너무 재밌고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올해에 자원활동을 안 했으면 너무 아쉬웠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해서 다행이고 즐겁고 영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냥 아, 이 애니메이트는 나만 하고 싶다. 나만 하고 싶다 할 정도로 저 너무너무 좋았고요. 뭔가 제 양가 감정이 들어요. 애니메이트 지원해. 아니 지원하지 마. 아니 지원해. 지원하지 마. 이러면서 약간 왜냐하면 진짜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저처럼 뭐 그동안 했었던 이야기들 대충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저의 뭔가 속마음을 어딘가에는 분명 좀 털어놓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제에 오시면 뭐 저기 멀리서 지나가시는 분들, 뭐 지금 여기서 커피 마시는 분들, 뭐 나한테 타투 스티커 받으신 분들 다 감독님이세요. 다 감독님이세요. 그리고 감독님들뿐만 아니더라도 애니메이션을 공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분들이 되게 제가 지금 좀 취업 준비생이기도 하고 해서 지금 돈이 없어요. 뭐 땡전 한 푼 없지만 그래도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영화제를 하면서 그 자신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던 영화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애니메이트 분들 지원하시게 될 애니메이트 분들한테도 너무 추천하는 네, 자원활동입니다. 꼭 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네. 잘라서 써야겠어. 아니 오늘 두 분은 아, 물론 이제 여기 이제 매번 나오시는 분들이 말씀을 뭐 잘하시는 편이고 그러긴 하는데 역대급으로 물러가듯이 유리하게 하셔서 사실은 뭐 제가 별로 끼어들 필요가 없겠다. 네. 아 정말 어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서 이야기 너무 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뭔가 더 디프리 수다 같은 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필요해요. 드네요. 아. 가지 말고 남으세요. 좋아요. 좋아요. 남으시면 같이 뭔가 디프리 수다를 제대로 한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영화제에서 사실 자원활동가가 없으면 영화제가 사실 돌아가기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고 저희들한테는 너무나 큰 힘이 되는 분들인데 올해 정말 영화제가 비교적 되게 수월하게 흘러갔어요. 다들 이게 자원활동가 분들의 또 많은 노고와 빠르게 움직인 재빠른 위치를 장착하신 분들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서 정말 이따가 디프리? 저는 근데 진짜 좋아요. 살짝 꼬시면서 방송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까요? 아 이따 디프리 하는 거야? 나 지금 막 이따가 말 시켜드릴게요. 아, 나 이거 말을 참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지금 이렇게 계속 실룩실룩. 아니 이거 내가 그냥 그래야지 빨리 끝날 거라서. 네 오늘 정말 두 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계속해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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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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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